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와 자전거 사고 많죠. 보통은 앞에 가는 자전거가 방향을 틀다 뒤어오는 자동차랑 빵 부딪히는 자전거의 1500명 중 사고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사고는 자전거가 인도 보도로 가고 있었어요. 보도로 가던 자전거가 갑자기 차도로 내려와서 쾅! 어떤 사고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편도 1차로, 왕복 2차로 도로인데요. 블박차가 빠르지 않죠? 천천히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 자전거 가고 있죠? 자전거 갑자기 내려오면서 아이고, 사고로 이어졌는데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보험사, 즉 내 차의 보험사죠. 블박차의 보험사는 차대 자전거 사고, 자전거는 약자다. 따라서 약자 보호연 측에서 자동차가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서 치료비 다 물어줘야 되고, 그리고 치료 다 끝난다면은 보상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병원에 치료 중인데요. 보험사에서 치료비는 계속 해주고 있고요. 과실 비율은 자전거가 조금 더 잘못했네요. 인도에서 갑자기 내려왔으면 자전거가 좀 더 잘못했고, 자전거 잘못 60, 블박차 잘못 40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 보험사가. 그리고 지금 영상에는 소리가 안 나지만 제가 경찰에 제출한 원본에는 거기는요, 제가 브레이크 킥하면서 빵 하는 것까지 다 들어있어요. 내가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도저히 피할 수 없었다고요. 우리 보상 직원님께서도 똑같은 상황이면 도저히 못 피했을 거예요. 근데 왜 나한테 잘못이 있어요?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자전거는 우선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의 차죠. 차는 차도로 가야 됩니다. 물론 자전거가 차도 아닌 보도, 즉 인도로 다닐 수도 있습니다. 예외가 있죠. 어린이. 어린이라는 것은 13세 미만, 12세까지 만입니다. 만. 그리고 노인. 노인은 만 65세 이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몸이 불편한 장애인은 자전거를 타고도 인도로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저 앞에 가는 저 자전거 운전자가 과연 65세 이상인지 아닌지, 멀리서 오는 운전자가 알 수 있을까요? 노인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블박차는 언제 발견하나요? 자,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고요. 앞에 잘 가고 있죠, 자전거. 아주 똑바르죠? 이때인데요, 이때. 몇 메터 될까요? 10m 앞에 자전거가 갑자기 내려옵니다. 그리고 중앙선을 살펴보세요. 중앙선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중앙선이 끊겨 있다면, 아, 저기서 왼쪽으로 조그만 길이 있죠? 아, 저기가 마을 진입로인가? 그럼 저쪽으로 들어가는 차들도 있겠네? 중앙선이 끊겨 있다면, 블박차도 속도를 줄였어야 됩니다. 미리 속도를 줄였더라면 자전거 들어오는 걸 보고 피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중앙선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저런 곳에서 자전거가 갑자기 왼쪽으로 좌회전해갖고 좁은 샛길로 들어갈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자전거 운전자 뒤를 한 번도 살피지 않고 그냥 앞으로 쑥 들어옵니다. 앞으로 가다가 여기서 갑자기 들어왔어요. 자전거 내려오는 거 발견한 순간 거리는 불과 10m입니다. 블박차가 시속 40km로 갈 때 10m 앞에 자전거 갑자기 들어오면 멈출 수 있을까요? 1초에 11m를 진행할 수 있어요. 10m 앞에 자전거 꺾습니다. 그럼 내 브레이크 잡아야지 하면 브레이크 잡힌데 11m예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잡히면서 끼익 하면서 멈추게 됐죠. 블박차 운전자가 내가 끼익 했어요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바로 브레이크 잡았으니까. 10m 앞에서 갑자기 꼭 들어오면 아무리 빨리 브레이크를 잡더라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왼쪽으로 도망갈 수 있나요? 왼쪽에 차가 안 되고죠. 맞은편에 차가 오고 있어요. 차만 없으면 왼쪽으로 핸들을 틀 수 있겠지만 맞은편에서 차가 오고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틀지도 못합니다. 결국 블박차는 브레이크 잡으면서 부딪히면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미안하지만 과실 비율은 100대 0이어야만 되겠습니다.